성형 뷰티 정보 넘버원 뷰! 저의 후기 보러 가실까요? 안녕하세요. 코 재수술 한 달 차 된 소은입니다. 지금 현재 붓기는 코끝 빼곤 어느 정도 붓기가 더 빠진 상태고요. 멍은 일주일 차 때 더 빠져서 일상생활하는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뷰에서 촬영한 소은입니다. 지금은 코 재수술 한 지 3개월 차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 소은님, 오늘 수술한 지 3개월 차 되셨는데 옆모습으로 코라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코 재수술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. 네. 근데 왜 재수술을 하신 거예요? 일단 첫 수술할 때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병원에서 해준 대로 그냥 받았거든요. 그래놓으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는 복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짧은 코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 하게 됐습니다. 특히 또 코 짝짝이 그것도 개선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어떠세요? 전보다는 나아요? 그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. 짧은 코로 사시면 좀 불편한 점이 있으셨어요? 평소 코에 대해서? 일단 코가 중심이다 보니까 일단 얼굴 인상 자체도 달라 보이고 그런 거. 그런 거 그 뒤에 대사가 뭐죠? 코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아 그냥 코가 네. 중요해서 네. 살기 불편했던 점은 없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었어요. 좋아요. 다행이에요. 네. 코 라인이 지금 어떤 라인이고 고형물은 어떤 거? 높이는 몇 미리 진행하셨을까요? 라인은 직반 라인으로 하고 높이는 6mm 그리고 이쪽에는 실리콘 하고 이제 자간 의경골 사용했습니다. 원하시는 모양대로 잘 나왔나요? 네, 만족합니다. 코 수술한 게 티가 나길 원하셨잖아요. 네. 티 많이 나요? 제 코가 한계가 있더라고요. 네, 그래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. 좋아요. 근데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네. 티 안 나게 그냥 아니요, 수술 안 했어요 이러면 모를 것 같아요. 그냥 원래 예쁜 코같이 됐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 잘 된 것 같아서 네. 저의 수술 전 모습 보고 가실게요. 로봇? 네. 수술하신 후에 자신감 있게 사진도 찍으시고 네. 화장도 덜 하게 되실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. 진짜 그렇게 되셨어요? 네, 확실히 앞모습보다 옆모습이 더 자신 있을 정도로 코가 잘 됐고 화장도 그전보다 훨씬 더 연하게 하게 됐습니다. 주변 친구들 반응은 어떠셨어요? 어디서 했냐고 다들 네. 그래서 말하고 다녔죠. 그럼 다 말하면 아 거기 이러면서 지금 붓기가 아직도 살짝 있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붓기 관리는 계속하고 계세요? 네 확실히 움직여야 이게 붓기가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회복실이랑 수술실에서 마취 깨고 나서의 기억이 나세요? 마취 깨고요?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회복실에 있던데요. 막 헛소리하고 이런 적은 없으세요? 저는 헛소리는 안 했다고 예.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. 아 진짜? 예. 그냥 잘 자고 그냥 일어나는. 다행이에요. 예. 회복실에서 상태는 어떠셨어요? 막 어디가 아프고 이러진 않으세요? 코가 좀 우리한 느낌? 우리한 느낌? 그러니까 우리하다는 게 그 뭐라 해야지? 묵직하다는 느낌? 아니 뭐라 해야지? 그 코끝에 뭐가 일단 코에 뭐가 들어가 있다. 예, 예. 수술하고 귀가 하시는 기간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? 숨 쉬는 게 제일 힘들었고 그것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일주일 동안 이제 숨 쉬는 게 그때까지 좀 코가 많이 좀 막히더라고요 저는. 붓기 안 빠지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따로? 저도 그대로 이제 멈출까 봐 되게 좀 걱정했는데 뭐 3개월 딱 이제 되고 나니까 뭐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. 붓기 여기서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? 아니면 이제 그만 빠졌으면 좋겠어요? 코끝에만 빠졌으면 좋겠어요. 코끝에만? 네. 원래 하신 성형외과에서 서울 성형외과로 넘어오신 거잖아요. 네. 어떠세요? 서울 가는 이유가 다 있죠.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.
코 재수술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뷰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6676을 검색하시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소원님, 우리 뷰에 대한 애정도를 한번 표현해주세요. 네, 우리나라 바다가 동해, 서해, 남해, 저는 뷰 사랑해 입니다. 제 코가 개 이름이라면 내라고요? 왜요? 미쳤으니까요. 제 코가 개 이름이라면 내라고요? 왜요? 도를 지나쳤으니까요. 손님, 우리 2차 인터뷰 찍은 소감이 어떠세요? 2차. 1차보다 어렵네요. 훨씬? 네. 앞으로 뷰를 찍으실 분들께 네.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마음의 준비를? 네. 왜? 화이팅! 수고하셨어요. 네.